2023년 3월 13일 월요일 겸면 폐기물처리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동희 촉구 집회를 강주 광역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소규모 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집회를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이장님들하고 또 우리 대책위 위원장님들 앞으로 쭉 모셔서 인사도 좀 드리고 또 투쟁사 뭐 이렇게 투쟁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저 30년 가까이 저희 겸연 폐기물 처리장 가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각자의 경험 또 받았던 어떤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자유롭게 직접 당사자들께서 말씀을 주셔야 여기 환경청에 있는 공무원들, 환경청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해주시라. 뭐 이런 요구가 되겠죠. 그렇게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집회의 성패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앞에서 한두 명이 준비하고 하지만 다 같이 오늘의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야 또 환경영향평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구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곡성 군수께서도 복을 받아서 또 건축 허가도 안내 주시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집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면 폐기물 처리장 고용률로 제품 SRF 사용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을 곡성군 구에서 발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곡성 구민의 건강권과 상종권을 위협하는 고용연료 신세 허가 및 건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위해 물질에 노출된 지역 주민의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인근 농경지 토양 검증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곡성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 영리를 추구하는 위해 물질 배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3월 곡성군 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군의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집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정겨운 겸면 내 고향 우리 함께 지켜냅시다.